근데 단 이게 있어요. 또 이 중에 또 시험 드실까봐 강사 좀 이상하네 이러실까봐. 여러분 전 제가 개인적으로는 창조를 역사적인 사실이라고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창조는 역사적 사실이라고 믿어요. 근데 그건 개인적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믿겠다는데 누가 뭐라 그래요? 그렇죠? 그렇지만 여러 사람이 함께 만나서 토론을 할 때는 제가 표현을 정확하게 하려고 애를 써요. 뭐냐? 나는 창조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옳은 표현이라는 거예요. 진화론에서도 마찬가지겠죠? 나는 진화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라는 거죠. 근데 그 표현을 정확하게 못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창조진화 논쟁하다 보면은 행복하게 끝나는 일 거의 없죠. 뭐 거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마음이 심히 망가져서 원수처럼 헤어져요. 그게 여러분 왜 그런지 아세요? 표현이 정확하지 못해서 미숙해서 그래요. 되게 어떻게 하다가 끝나요? 창조? 역사적 사실이야 이 사탄의 아들아.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반대쪽은 또 뭐라 그래요? 진화? 과학적으로 다 증명됐어 이 광신도야.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광신도와 사탄의 아들이 만났는데 어떻게 해결이 되겠어요? 그건 누가 옳고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고 서로 표현이 정확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둘이 만나서 대화할 때 나는 진화되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 당신은 창조되었을 것이라고 믿으십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인격적인 대화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제가 아까 그래서 이다와일 것이다를 굉장히 강조를 했던 이유가 그거 구별 안 되는 분하고는 토론하지 마세요. 그냥 밥이나 같이 드시고 애들 잘 크냐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딴 얘기만 하셔야지 토론은 안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그러니까 결국 무슨 얘기냐면 둘 다 일 것이다 라는 얘기는 둘 다 믿음의 영역이라는 얘기입니다. 둘 다 믿음입니다. 그러면 이제 증명을 못하면 매일 아침 일어나서 어느 것을 믿을까요? 오늘은 창조 믿자.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이제 어떻게 그러면 증명을 못한다고 우리가 포기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고요. 우리는 이제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증명이 아니고 증거입니다. 증거. 여러분 이 증명과 증거를 구별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겁니다. 여러분 A, B 두 사람이 잘 지내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B가 죽었어요. 누군가에게 살해당한 것 같은데 살해당하는 장면을 아무도 못 봤어요. 목격자가 없어요. 근데 요 빨간 게 뭘까요? 격투 끝에 흘린 피. 그다음에 까만 게 이게 뭘까요? 격투 끝에 뽑힌 머리카락입니다. 근데 죽이는 장면을 못 봤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제 이 증거들을 갖다가 유전자 조사를 해봤더니 A의 것이라는 게 확인됐어요. 그럼 여러분이 A는 용의자로 잡혀오겠죠? 재판해야 되잖아요. 결국 유죄인지 무죄인지. 자, 이 정도 상황이면은 이 A가 유죄입니까 무죄입니까? 유죄라고 우기고 싶으시죠?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A와 B가 피를 흘릴 정도로 서로 싸우기는 했지만 A가 B를 안 죽일 수도 있어요. 툴툴 털고 일어나서 가면서 나 더 이상 너하고 안 놀아 이러면서 그냥 갔어요. 근데 B도 툴툴 털고 일어나서 갈라 그러는데 제3의 C가 나타나서 돈 내놔 이러면서 죽일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닫혀 있어요? 이건 얼마든지 가능성이 열려 있어요. 그렇죠? 그래도 A가 유죄다. 오늘 내가 기분이 나쁘다. 여러분은 아무도 모르는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 지금 이 상황에서 사실은 뭐가 사실이냐면 B가 죽어 있는 것 사실이에요. 그 다음에 이 핏자국과 머리카락이 A의 것이라는 것까지도 사실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다음 나머지는 아무도 몰라요. 못 봤기 때문에. 그럼 결국 배심원들이 A가 유죄다라고 말하는 것도 이런 핏자국과 머리카락을 증거로 해서 믿는 거죠. 그렇죠? 근데 무죄라고 믿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이런 증거가 있지만 A가 안 죽였을 수도 있다라고 믿을 수도 있죠. 결국 증거 플러스 믿음이에요. 그리고 결론을 내는 거예요. 근데 이런 증거조차도 없이 평소에 A가 B를 미워했다는 것만으로 유죄 이러면은 대단한 믿음이 필요해요. 그렇죠? 근데 막 그 현장에서 A가 후다닥 튀어나가는 걸 봤고 B가 막 A의 이름을 부르면서 저놈 이래 뭐 이 정도 상황까지 갔다 그러면은 A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나 100% 아닐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제가 이제 이런 예를 드는 이유가 창조론, 진화론 문제가 똑같은 상황이에요. 창조, 진화 아무도 본 사람 없어요. 그렇죠? 증명을 못해요. 그 대신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증거를 통해서 믿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 뭐 화석이라든지 뭐 지질학 이런 모든 것들의 증거가 이런 과학적 증거들이 많이 발견됐는데 우리는 그동안 몽땅 이런 모든 것들이 무엇에 대한 증거라고 배웠나요? 진화론에 대한 증거라고만 배운 거예요. 그렇죠? 이것이 창조에 대한 증거일 거라는 것은 배울 기회가 없었던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이 아카데미가 뭐냐면은 바로 이 과학적 증거들이 창조에 대한 증거일 수 있다라는 해석을 여러분들이 이제 배우시는 거고 증거들을 또 직접 보시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학교 교육이 공평하다면 아직 확인되지 않은 이론에 불과한 진화론만 가르쳐야 되는 게 아니고 양쪽 주장을 다 가르친 다음에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게 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공평한 교육 기회가 있어서 갖고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을 한 거라면 그건 공평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이미 이쪽만 가르치는 그러한 편견이 있는 교육 제도 속에서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강의 들으면서 아마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깨지는 것을 느끼실 수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진화론 교육의 영향이 여러분에게 크게 작용한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놓고 봐야 공평한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진화도 창조도 둘 다 믿음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둘 다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고요. 어느 하나만이 과학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럼 뭐 진화가 과학이다 이렇게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증거도 중요하지만 그걸 해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결론에 대한 증거가 세 가지가 따로따로 증거해 주는 경우가 있고 서로 연관해서 해 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이 두 가지 케이스를 혼동하면 결론이 거꾸로 나옵니다. 이 토론할 때 이거 두 개 헷갈리면 결론이 거꾸로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 경우는요 제일 튼튼한 게 중요해요. 약한 게 끊어져도 튼튼한 게 끝까지 버티는 이상은 계속 믿고 있어야 돼요. 맞죠? 예. 근데 이 경우는 이게 아무리 튼튼해도 제일 약한 거 끊어지면은 말짱 꽝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기서는 튼튼한 게 중요하고 여기서는 약한 게 중요해요. 요거 헷갈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럴 수가 있다니까요. 여러분한테 여러분 진화론에 대한 분명한 증거는 보여주지 않으면서 진화론의 문제점만 여러분한테 자꾸 보여주면서 여기 보세요. 이거 금방 끊어집니다. 진화론 더 이상 믿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럴 수가 있어요. 반대로 창조에 대한 아주 큰 문제가 있는데 그건 여러분한테 안 보여주면서 창조 믿을만 합니다. 믿습니까? 아멘. 이러면서 끝날 수 있다니까요.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예, 창조에 대한 확실한 근거가 있는데 그건 모르면서 창조론자들이 실수하는 것만 자꾸 얘기하면서 아 이거 창조론자들이 다 뻥뻥만 친다. 이러면서 창조가 틀렸다 이럴 수가 있고요. 진화론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얘기 안 하면서 진화론이 그럴듯해 보이는 것만 얘기하면서 진화론을 믿게 만들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보면 학교 교육이 그동안 여기는 가려놓고 이것만 계속 보여주면서 교육시킨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이제 과학 얘기도 하고 그 합리적인 그리고 과학적인 기적에 대해서도 말씀드렸는데요. 그래도 이제 한 가지 또 구체적으로 말씀드려야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의 기적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할 거냐. 예. 일단은 믿고 계시죠? 아닌가요? 믿고 계시죠? 예. 자,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을 과학이 발달한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거냐 하는 건데 뭐 이미 믿으시는 분들이야 이제 믿으시면 되지만 문제는 우리 다음 세대에 그 믿음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요즘 아이들이 무조건 믿으라고 해서 안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신도 사실 무조건 믿으라고 했을 때 그게 믿어지지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학을 좀 정확하게 알고 나면 오히려 신앙의 세계가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에 대해서 이제 제가 세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요. 예수님의 그 첫 번째 기적 아시죠? 예, 갈릴리 가나라는 지역에서 결혼식이 있었는데 결혼식 도중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아, 흥이 깨지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셔 가지고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예요. 항아리에다가 물을 잔뜩 부어라, 떠다 줘라 이랬는데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부러우시죠? 저는 심히 부러워요. 근데 그래서 이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했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은 데뷔하신 겁니다. 드디어. 그렇죠? 예. 메시아로서. 이게 이제 갈릴리 가나의 기념 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물이 포도주로 변했다. 문과 출신 분들은 그런 대로 믿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물이 좀 상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니까. 그런데 이과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물이 포도주로 변하려면 어떤 화학 반응이 일어나야 되냐면 H2O가 C2H5OH 알코올로 변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없던 탄소 생겼죠? 수소 숫자 안 맞죠? 엉망이에요. 여러분 학교 선생님이 저게 가능하다고 가르치면 그 선생님 어떻게 해야 돼요? 딴 데로 가시라 그래야 돼요. 그렇죠? 예, 아니 뭐 답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도 있어. 이러면서 가르치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예. 근데 여러분 이건 무슨 법칙이 어긋납니까? 이게 화학 반응의 법칙에 어긋나요. 이론이 아니라 법칙에. 그런데도 여러분 저거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 저런 거 믿으면 정상 취급받습니까? 비정상 취급받습니까? 비정상 취급받죠? 근데 여러분 지금 믿고 계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그런데 제가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때문에 잠깐 고민한 적이 있었어요. 무슨 고민을 했냐면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첫 번째 하신 사업이 양조 사업일까? 그거 참 희한하죠? 여러분 한국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그 술, 담배 뭐 이런 문제 굉장히 금하는 분위기잖아요. 그렇죠? 예.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믿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오히려 술을 만드셨어요. 그것도 저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 이미 사람들이 취해 있는데 우리 정서 같으면 취했을 때 아 그러면 술 떨어졌을 때 기도하고서 헤어집시다 이러면 되잖아요. 근데 오히려 더 좋은 술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날 밤 저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완전히 취했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역사상 가장 맛있는 포도주를 먹었잖아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아침에 깰 때 뒷골이 땡기진 않았을 거예요. 워낙 좋은 술이었기 때문에. 또 그렇다고 해갖고 또 이제 오늘 저녁부터 삼삼오오 모여갖고 자 마셔 주님 하신 사업인데 도와드려야지 뭐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심오한 뜻을 헤아리시기 전까지는 가볍게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이 이제 그 네 복음서에 다 나오는 소위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았어요. 그래갖고 예수님이 어느 날 팬관리 차원에서 배부르게 이제 먹이셨는데 재료는 조그만 아이가 이제 싸온 이제 떡 다섯 개하고 고기 두 마리에 물고기 두 마리 그렇죠? 근데 그걸로 5천 명 이상을 먹였는데 남자만 5천 명이니까 여자 합치면 만 명 거기다 애들 바글바글 이러면은 거의 하여튼 2만 명 가까운 사람을 배불리 먹인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무슨 법칙이 어긋납니까? 이게 그 유명한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나요. 그렇죠? 예, 여러분 그 떡 다섯 개 물고기 두 마리 해봤자 뭐 요만큼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만 명 이상을 먹이려면은 이 가득한 정도의 음식이 필요하니까 질량 보존의 법칙이 어긋납니다. 근데 저걸 어떻게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걸 또 억지로 설명하려고 또 뭐라 그러냐면 이게 버스만한 떡 다섯 개하고 고래 두 마리였다 뭐 이런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설명하면 또 문제가 뭐냐면 그게 애 도시락이냐 이거죠. 그렇죠? 꼬마가 고래 끌고 오면서 엄마가 싸줬어요. 뭐 이거 좀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의 또 다른 기적이 뭐냐면 무리를 걸어가신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뒤늦게 막 그 파도가 이는 무리를 걸어오셨는데 이건 무슨 법칙이 어긋나냐면 좀 어려운데 부력의 법칙이 어긋납니다. 그죠? 물보다 무거우면 가라앉아야 되고 물보다 가벼워야 뜨는 건데 예, 예수님이 무리를 그냥 걸어오셨다고 돼 있으니까요. 그렇죠? 예. 그랬더니 또 이제 어떤 분이 저걸 또 억지로 설명하려고 또 뭐라 그러겠어요? 저게 오른발 빠지기 전에 왼발 뭐 이러면 된다고?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이 모두 다가 다
과학의 법칙에 위배돼요. 이론이 아니라 법칙. 여러분 제가 아까 법칙과 이론의 차이를 분명하게 말씀드렸죠. 법칙은 예외가 없고 항상 똑같은 결과가 관찰되기 때문에 절대로 어길 수 없는 게 법칙이에요. 제가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나서 저 법칙하고 안 맞는 예수님의 기적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거 믿으세요? 근데 여러분은 믿으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래도 과학으로 뭐 공부했던 사람인데 제가 과학자의 양심을 저버리지 않고 저 예수님의 기적을 믿을 수 있는 방법을 좀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냥 삥 둘러서서 안수기도 하면 되나요? 주여 이자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 되나요? 근데 이제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그냥 요점만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저는 과학을 공부했지만 저걸 믿어요. 그러면 사이비 과학자냐? 아닙니다. 여러분 과학을 정확하게 알면 신앙의 세계가 정확하게 보여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저는 법칙이 뭔지 알거든요. 법칙은 절대로 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생각해보면 법칙은 절대로 어길 수가 없는데 만약에 그 법칙에서 벗어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면 그 존재는 그 법칙을 정한 분이에요. 또는 정한 분의 허락을 받았거나. 그건 논리적인 생각이에요. 여러분 법칙이라는 건 하나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근데 그 기준이 있다는 얘기는 기준을 넘지 못하는 존재와 기준을 넘을 수 있는 존재를 구별하는 게 기준이에요. 맞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읽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 이거 황당해서 못 믿겠다. 이럴 수 있죠? 근데 그 반대로 뭘 발견할 수 있을까요? 아, 이분이 이 모든 법칙을 정하신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는 것도 합리적인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것을 맨날 이쪽에서만 보다가 정반대편에서 바라보면 너무나 다른 면이 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맞죠? 그 얘기입니다. 제가 거꾸로 생각해 봤어요. 뭐냐면 여러분 저는 과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저렇게 과학의 법칙에서 벗어나는 기적을 베풀지 않고 그냥 착하게 살아라, 때리지 말아라 이러면서 그런 얘기만 하고 가셨다. 그럼 저는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가 만약에 지리산에서 10년, 계룡산에서 10년, 그 다음에 로키산맥에 와서 한 20년 면벽수도 하고 나오면 세상 사람들을 현혹시킬 만한 그럴듯한 말을 얼마든지 지어낼 수 있어요. 그렇죠? 산은 산이고 밥은 밥이로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제가 절대로 못하는 것을 확신하는 게 뭐냐면 저런 법칙에서 벗어나는 일을 못해요. 그렇죠? 그럼 만약에 예수님께서 착하게 살아라, 때리지 말아라 이런 얘기만 하고 가셨다면 제가 예수를 믿어야 될 이유가 없다니까요.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법칙에 벗어나는 일을 하셨다는 얘기는 둘 중에 하나예요. 성경이 거짓이든지. 근데 만약에 성경의 기록이 이게 진리라면, 진실이라면 가능성이 뭘까요? 아, 이분이 이 모든 법칙을 정하신 분이구나. 제가 그걸 분명하게 이제 깨닫고 났더니요. 이제는 믿지 않는 친구들이 저한테 예를 들어 야, 너 이렇게 황당한 걸 어떻게 믿냐? 과학을 공부했으면서 어떻게 이런 걸 믿냐? 그렇게 말을 하면 제가 이제 당당하게 대답을 할 수가 있어요. 뭐냐면, 야, 너는 이것 때문에 안 믿냐? 나는 이것 때문에 믿어.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의 기록이 변하는 게 아닌데 이 성경의 기록을 보는 사람의 관점이 다른 겁니다. 어떤 사람들한테는 이게 믿지 못할 황당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걸 또 다른 면을 바라보면은 믿을 수밖에 없는 근거예요. 아, 이분이야말로 나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겠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무리를 걷다가 빠지시면서 베드로한테 살려줘, 다음부터 이런 일 안 할게 뭐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런 예수님을 내가 왜 믿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거는 성경 기록의 문제가 아니고요. 그 성경 기록을 보는 관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기적은 단순히 기적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러클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요.
Miraculous sign 이렇게 돼 있거든요. sign이라는 표현으로 돼 있어요. 이건 과학적인 용어로 바꾸면 evidence입니다. 증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적을 베푸셨던 것은 우리에게 증거를 주신 거예요. 믿음에 대한 증거를. 그래서 그 과학자들이 발견한 법칙 중에 생명에 관한 절대적인 법칙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무슨 법칙이냐면 죽음의 법칙입니다. 그렇죠? 그럼 우리는 다 죽어요. 제가 예언 하나 해드릴까요? 여러분 다 죽습니다. 그건 너무 쉬운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게 100% 맞아요. 그렇죠? 근데 그래서 그게 법칙이에요. 과학적인 용어로 얘기하면 죽음의 법칙입니다. 그게. 그래서 저 법칙은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맞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가장 강력한 증거가 뭐라는 겁니까? 바로 저 죽음의 법칙에서 벗어난 것을 보여주신 증거예요. 그래서 왜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가장 강력한 증거거든요. 그런데 오늘날 좀 우아한 기독교인들은 부활을 안 믿어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걸 안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본인들 상당히 우아하게 우아한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의 법칙에서 벗어난 분이 몇 분 계신 거 아세요? 예수님 말고도? 누가 있을까요? 에녹이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엘리야. 또 나사로도 있었는데 자발적인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예. 근데 에녹과 엘리야는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어요. 그렇죠? 예. 근데 예수님은 죽음을 경험하시고 다시 살아나시겠고 그리고 올라가시는 거죠.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감히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감히 이런 말을 하실 수 있는 거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제가 예전에 과학이라는 틀 안에 갇혀 있을 때는 저걸 못 믿었어요. 과학 안에서 증명돼야만 믿겠다고 생각했으니까. 그렇죠? 근데 과학이라는 틀 바깥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났더니 저게 뭔지 깨달아지더라고요. 그렇구나. 구원이라는 것은 이 3차원 세계 안에서 행복하고 기쁘게 사는 게 아닌 거구나. 그걸 제가 알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3장 3절에 있는 이해될 듯 될 듯 잘 안 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지 아니하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을 못 간다. 그 얘기입니다. 일단 천국을 가고 싶은 사람에게 저 말씀은 적용돼요. 그렇죠? 천국이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사람한테는 저 말이 의미가 없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이제 예수도 모르고 교회도 모르고 성경도 모르고 하나님도 모르다가 아,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는 것을 어느 날 깨닫고 예수를 믿게 되고 교회를 다녀요. 근데 교회를 다니다 보면 이상한 소리를 또 하나 들어요. 그게 뭐냐면 거듭나셨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근데 그 말을 들으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 믿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뭐가 또 더 있네. 근데 이제 보세요. 여러분 이제 겉으로 대답 안 하셔도 됩니다. 여러분 마음으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내지는 정말 거듭나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마음속에서 갈등을 해야 돼요. 그렇죠? 왜 갈등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여러분 저걸 해결하려면 뭘 정확하게 알아야 되냐면 거듭나는 게 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저게 해결돼요. 그렇죠? 거듭나는 게 뭔지를. 근데 거듭나는 게 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저마다 생각이 달라요. 그렇죠? 저도 이제 생각하기를 아, 마음이 새로워지는 게 거듭나는 건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게 거듭나는 거라면 저는 700번도 더 거듭났어요. 지금까지 살면서 마음이 새로워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저것 때문에 고민이 됐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은 정답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의 생각에 도움은 되실 겁니다.
자, 이제 거듭남의 비밀, 제가 나름대로 과학의 원리와 성경의 원리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생각하다가 아, 이게 거듭나는 거겠구나 라고 이제 깨달은 것인데요.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 이제 그 배경이 있는데요. 자, 1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여러분,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바리새인이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 유대인들 중에 종교적으로 잘 훈련받은 사람들이에요. 종교적으로는 거의 이제 달인이다 할 정도로. 예. 그 다음에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얘기는 그때 당시 로마 지배에 있었는데 관원으로 출세했다는 얘기는 세상적으로도 출세한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나 세상적으로나 엘리트예요. 리더죠, 리더. 그렇게 갖추어진 사람이 밤에 예수님께 와갖고 선생님 참 훌륭한 일을 많이 하셨습니다 라고 이제 막 칭찬을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꾸도 안 하시고 아주 본질적인 얘기를 그냥 바로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점을 이제 말씀하신 게 바로 이제 이건데, 3절, 4절 함께 한번 다시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람이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네가 두 번 태어나지 않으면 천국 못 간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이 니고데모가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습니까?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냐면, 그럼 제가 어머니 뱃속을 다시 들어갔다 나와야 되나요? 이런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응, 그거야 그러셨나요?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그러시면서 뭔가를 막 설명을 하시는데, 이게 또 알쏭달쏭이에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 예수님의 말씀, 이게 이해가 되는지 한번 읽어보세요.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자, 보세요. 여러분, 이거 탁 읽으면서 아, 그게 그 얘기네. 탁 선명하게 깨달아지시는 분. 이거 없습니다. 그렇죠? 예, 뭐 복잡해요. 뭐 물로 난 건 뭐고 성령으로 난 건 뭐고 이게 두 개 같은 거야 다른 거야, 이것에 대해서도 서로 해석이 다르고요. 그 다음에 뭐 육으로 난 건 육이고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 그러는데 성령이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 다음에 내가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랬는데 이상하게 말씀해 놓으시고 나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막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오면 어디로 갔는지 알지 못하는 것처럼 뭐 알지 못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결국 알듯모르듯한 얘기를 하시고서 알아들으라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그래서 이제 니고데모가 9절 10절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대,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니고데모가 또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어요? 못 알아들었죠? 아, 여러분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니고데모같이 뛰어난 사람이 못 알아들었다. 그렇다면 여러분과 제가 못 알아듣는 게 정상입니까? 비정상입니까? 지극히 정상입니다. 이제 마음이 좀 놓이시죠? 예, 여러분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 예수님의 대답이 이제 문제입니다. 너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그것도 모르냐? 이러셨죠? 그럼 적어도 남을 가르치는 선생이라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게 얼씨 문제가 아니에요.